자, 이슈를 그쪽으로 갖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, 국일제재에 들어가가지고 재무구조를 봐. 재무구조를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. 자,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약 8,500원까지 올랐거든. 이 종목은 나중에 500원 이하로 떨어져.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봐봐. 형 얘기대로 되나 안 되나. 머지않은 세월에 500원 이하로 떨어질 거야. 다시 이제 IF로 돌아가야 되겠죠. 다시 IF로 돌아가서 제 이제 한숨하시셨어요. 예. 신문을 펼쳐서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, 시대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변할 변할 것인가? 것인가, 세상에 내가 어떻게 먼저 선점할 수 있을까. 일단 종목들을 한번 다 보고 이 종목들이 회사가 뭘 하는지도 한번 보고, 뭐또 요즘 계속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 중에서 회사 가치도 있고 매출액도 갑자기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하면서 괜찮은 회사를 잘 검색을 하면 되겠죠.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접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거 아니라 또뭐 시장에서도 찾을 수는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최근에 삼양사 같은 거, 삼양라면 같은 거, 라면이 둘다 크게 맛있어 계속 잘 팔리니까 뭐 화장품 같은 거 예를 들면 써보고 아 이거 잘될것 같아.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고 시대를 미리 항상 얘기하려면 신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. 되도록이면 한번 전 종목을 한번 다 훑어보는 것도 좋은. 자, 국일제지가 호재를 뿌려가지고 주가가 이제 끌고 올라갔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? 저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저거 300원짜리야. 저 뭐야? 250원짜리야. 250원. 나중에는 그 금액으로 떨어진다니까. 무슨 성장성이고 지랄이고가 어딨어? 다 소용없는 얘기다.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. 돈 버는데 무슨 사기는 못 쳐. 나는 주식 투자 지금 30몇 년 됐는데, 저러면서 신성장 사업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주가 저렇게 올라가는 애들 치고 끝이 좋은 애들 한 명도 못 봤다. 자, 서록 국일제지가 정말로 저거 갖고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. 야, 200원짜리를 만원 주고 미쳤냐? 안 그러냐, 그지? 내가 삼성전자가 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다. 그렇잖아, 그지? 아, 200원짜리를 만원 주고 사는 미친놈이 어딨어? 국일제지가 삼성전자 되나? 그런 거 아니잖아, 그지? 그러니까 저런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전자 아니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일제지라는 애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애들이 사기꾼이다 이 얘기야. 야 생각을 해봐. 아니 저 회사가 앉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아니 200원짜리 주가가 8,000원, 9,000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? 그건 뭐야? 작전이지? 사기치는 거지? 100% 사기야, 저거. 나중에 봐봐, 어떻게 되나.
같아요. 본인이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